자, 291번 복해입니다. 민주주의 이론이 있는데 비슷한 상태야. 어킹 투 비슷한 거죠. 물리학 이론과,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론이 물리학 이론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 전개 방식은 반대말을 쓰거나 아니면은 쪼개주거나 나열로 쓰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론은 물리학 이론과 같다라고 쓰고 있어요. 물리학 이론과 같다. 물리학하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그런데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이때쯤에 그의 논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의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 말하기 전이겠죠. 그렇죠? 받아들여진 이론은 대체로 뉴턴이었다. 그럼 뉴턴이 반대말이네요, 아인슈타인의. 그렇죠? 그러면 일단 올라갈까요? 벗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위에다가 비를 쓴다. 뉴턴이었다.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뉴턴이 이야기했던 거다. 수세기 전에 뉴턴의 생각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랭크가 나오는 거죠. 블랭크. 뉴턴은 시간과 공간 각각을 서로서로 블랭크라고 본다. 둘 다 보스. 뉴턴의 관점에서는 업솔루트다. 업솔루트다. 절대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업솔루트의 반대말은 각각이 뭐하다는 얘기야? 상대적인 거겠죠. 업솔루트는 그러면 별개가 되는 거야. 따로따로니까. 그치? 너하고 나하고는 상대적이야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너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절대적이래요. 자, 그러면은 뭐 291번 조금 이따 다시 풀어봅시다. 조금만 더 읽고. 자, 여기서 또 밀당이 되네요. 올도가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겠죠. 비록 19세기 연구가 이런 결과물을 내놨는데 뉴턴이 설명할 수 없는 걸 내놨어요. 뉴턴이 설명할 수 없는 걸 내놨다는 얘기는 뭐야? 뉴턴이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치? 뉴턴이 설명할 수 없는 걸 내놨어. 그렇지만 뉴턴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리폼되지 않고 계속 뉴턴의 이론이 간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이 계속 갔어. 리폼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떨어온 거야. 그쵸? 리폼되지 알았어. 이렇게 쓰고 있죠. 재공식한 게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 이걸 싹 다 뒤집어 버렸어. 그럼 얘가 뭐예요? 오늘의 이야기죠. 다시 A로 넘어오는 거죠. 그쵸?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양자물리학이네요. 그쵸? 아인슈타인과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 있고요.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블랭크로 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럼 나데이 법칙을 쓰고 있네요. 나데이 법칙. 어디 있어? 저 나 그러면 얘가 블랭크가 여기 나오네요. 맞죠?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낫이 있으니까 뉴턴의 사고방식이 그러면 블랭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뉴턴의 사고방식은 여기서 뭐예요? 라인 찾아가보세요. 업설루트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업설루트라는 단어가 좀 위로 올렸네. 여기 이제 업설루트라는 단어가 일로도 들어가고 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별개가 와야 되는 거야. 둘 다 떨어져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번 문제 풀고 갑시다. A번 보면은 뭐 mutual, interweaved, correlated 이런 것들은 서로 뭐예요? 상대적인 거잖아. 그쵸? 서로 얽히고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A번이 되죠. 이하고 나대의 법이 블랭크 답을 봅시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합쳐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고요. 다음에 컵더머 게다가 라고 했으니까 일로 내려와야죠. 그렇죠? A 다시 해서 컵더머 게다가 합쳐진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라고 쓰고 있고요. 릴레이티브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있고 저는 이제 이게 합쳐져야 되죠. 이렇게 합쳐져서 나옵니다. 다시 자 밑줄이네요. 시간과 공간이 양자 역학을 향해 있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를 향해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양자 물리학이면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 A is to be one. as 써도 되죠. C is to be. 이때 빈칸은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292번 보세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이거는 뭡니까? BU죠. 그쵸? 그래서 292번은 델타 어넬러거스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가게 문제 바로 풉시다. 291번은 A번이고 291번 A 292번은 여기 있잖아. 어넬러거스 2 B로 관계다. 그래서 정답이 델타가 되는 거고요. 자 293번 추론될 수 없는 걸 고르세요. 자 양자물리학이 출현 이전에 뉴턴의 물리학은 임패커블이 오류가 있는 이잖아요. 실수하는 거잖아. 1이 붙었으니까 오류가 없는 거니까 완벽한이죠. 임펄러블 써놓고 완벽한이란 뜻이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완벽하지 않았어요. 오류가 있었지만 그냥 썼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몇 번째 줄에 있지? 어디야? 그치? 저기 가운데쯤 있죠? 뉴턴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리펌되지. 요 부분이죠. 올드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패커블이 틀렸고요. 자, B번 시공간처럼 자유와 평등은 업설루트가 아니죠. 렐러티브죠. 자유와 평등은 렐러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민주주의 이론과 물리학은 디퍼런트 엔타이티스 비슷한 개념이지 다른 개념은 아니죠. 그럼 정답 델타네요. 그쵸? 델타. 시공간은
뉴턴의 뉴턴한테는 세퍼레이트 돼 있는 거잖아.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거. 그래서 분리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상대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니까 정답이 B가 되는 거고. 294번 타이틀입니다. 별표하세요. 자, 민주주의와 물리학. 이 두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쵸? 핵심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A번은 과학만 있죠? 뉴턴, 아인슈타인. 그쵸? 그럼 정답은 뭐야? B번이죠? 물리학과, 그쵸? 민주주의. 자, C하고 D는 둘 다 민주주의의 상대성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C도 민주주의만 얘기하는 거고, D도 민주주의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B가 돼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290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C하고 D는 같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정답 B.